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4,000m 상공. 아촌우톡에서도 스카이다이빙 교관 이대호 씨가 힘차게 뛰어내립니다. 시속 200km의 압력을 견디며 상수막을 펼칩니다.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. 이 씨는 3.1절을 맞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. 독도라는 곳이 쉽게 갈 수 있다는,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날아서도 간다는 거. 왜? 내 땅이니까. 이 씨는 10년간 대테러 진압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1,300여 차례나 고공 낙하를 성공한 베테랑입니다.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하늘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. 이 씨는 3.1절 당일에는 독도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합니다. 바람과 구름 탓에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. 기상에 맞는 상황에서 제가 계획했던 그 퍼포먼스를 다 완벽하게 이뤄낼 겁니다. 자신 있습니다. 내일 오전 10시 반,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오래된 꿈의 도전이 펼쳐집니다.